퍼즈를 해볼 건데. 아, 좋아요. 되게 쉽게 풀 퍼즈는 예쁘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저 여기 같이 팔꿈치 한 번만 짚어볼게요. 그렇죠,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양발 가까이 올 거예요. 양발 가까이. 그렇죠, 쭉 늘려볼게요. 쭉. 그렇죠. 자, 그 상태로 하트. 자, 그 상태로 하트.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트예요, 하트. 손 안 잡을 거고. 손 잡으면 안 돼? 자, 봐봐요. 이게 서로 반쪽 여기로 몸을 이렇게 라운드를 만든 거고. 손으로 하트. 오, 귀엽다, 이거.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트를 만드는 거. 무슨 사람? 너무 놀란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창피하지? 괜찮아? 괜찮아, 귀여워, 귀여워. 아, 너무 웃겨. 러브레, 설명을 하면서도 창피해가지고. 지금 러브랑 어울려. 아니, 괜찮아요. 딱 어울려요, 지금. 무슨 얘기야. 이거 갑자기 선생님이랑 강좌가 바뀐 거 같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지? 다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하트. 체어라고 해요. 플랭크 체어. 네. 근데 왜 플랭크는 네. 몸을 일자를 만든다고 해서 헬스 동작 중에도 있잖아요. 플랭크라고 해서. 그쵸. 네. 그거랑 네. 똑같아요. 공중에서 몸을 가로로 일자를 만든다고 해서 플랭크라고 해요. 가로로? 여기서요? 네. 이거는 세로고 네. 플랭크는 몸을 가로로 만든다고. 가능하죠?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클라임 올라가신 상태에서 자, 초보자분들은 바로 앉기가 힘들기 때문에 왼발을 앞으로 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왼발 위에 오른발. 양손을 어깨 높이 만들고 몸 중심을 뒤로 쭉. 손이 낮으면 낮을수록 몸을 뒤로 일자 만드는 건 편한데 이게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어깨 높이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내려오실 때는 다시 손 잡고 오른발 원위치 하시면 힘 풀고 내려오실 수 있어요. 쌤은 이 목 라인이 엄청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뒤로 누웠을 때. 그게 다 나오는 건가요? 반짝반짝? 예뻐, 예뻐, 예뻐. 아, 미치겠다. 신기하다. 가볼까요? 네. 천천히 오른손 위에 잡고 무릎이 뼈는 늘 멈든다 그랬어요. 그렇죠? 왼발 앞으로 하나, 둘. 그렇죠? 자, 양손 위에 잡고 왼발 앞으로 한 번만 펼쳐볼까요? 왼발 앞으로. 그래서 엉덩이는 뒤로 빼면 안 돼요. 계속 붙이고 있어요. 왼발 위에 오른발 한번 올려볼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나이스. 오, 자, 근데 맞아요? X자 잡을 때는 네. 무릎으로 말고 발끝으로. 그리고 아, 양 발이 이렇게 있으면 떨어져요. 오. 이쪽으로만 앉을 거야. 아. 골반 틀어. 아니, 틀어요. 아니, 뒤로 눕지 말고 허리 세워봐요. 골반만 이쪽으로. 골반만 이쪽으로? 오, 장난 아닌데? 이 여자 힘이 왜 이렇게 세요? 아, 이거 아니, 눕지 마! 네? 이거 아니에요? 아직 눕지 말라고! 아니, 어떻게, 뭐, 어떻게 받을 거야? 자, 보세요. 양 발을 네. 앞으로 아무리 뻗어서 잡고 있다고 해도 공간이 무조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힘이 안 들어와요. 당연히 수직이니까 떨어지겠죠? 네네네. 몸은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앉아있는 방향이. 그러면 앉아있다. 네. 위에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아~ 요거를 만들어야 잡고 나갈 수 있어요. 오~ 근데 그걸 틀으는 건데 네네네.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틀어져. 아, 저는 근데 힘이 진짜 세요. 예전에 그 체대입시 학원에서도 제가 그 오래 매달리기 여자 종목 있어요. 저 그걸 1등 했었어요. 항상 1분 다 넘겼었어요. 악력이 좀 세달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